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일각에서는 조차이 브루클린 구단주가 현재 징계 중인 임에 우도카를 감독으로 앉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브루클린을 닥친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카와이 레너드가 아직은 팀 동료들과 함께 코트에서 훈련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타이론 루 감독에 따르면 잘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루크 케너드도 여전히 가슴 쪽 통증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 복귀할지는 아직까진 미지수라고 하는군요. 클레이 탐슨은 이번 주가 골스가 연승을 달릴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면 백투백 경기를 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제임스 와이즈먼이 여전히 많은 경험이 필요한 선수이며 그가 배우는데 열정적인 잠재력 높은 선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비넴 감독은 레이커스가 챔피언십 컨텐더가 되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 현재는 하루하루 더 나은 팀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마 드로자는 상대팀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더블팀을 붙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이는 오히려 팀 동료들이 오픈샷을 가져가는데 더 도움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마이애미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앰퍼니 사이먼스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라스트 2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세크라멘토 대 올랜도 경기에서 4쿼터와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 총 5번의 판정 미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따라 중요한 순간 정말 오심이 많군요. 그럼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